여성의 몸과 얼굴을 실제와 거의 똑같이 본뜬 성인 용품, 이른바 리얼돌입니다. 지난 6월 대법원 판결로 정식 수입이 허가됐습니다. 저희가 응대하기 힘들 정도로 문의가 많은 상태고요. 판매도 지금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대부터 심지어는 70대까지 그 다양한 연령층에서 문의가 있습니다. 찬반 논란은 뜨겁습니다. 미혼인 경우 또는 성적 소외자를 위해 필요하다는 쪽도 있지만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보게 만든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여성이란 존재가 어떤 성욕 해소를 위한 물건, 도구, 비인격으로 환원되어서 표현되고 리얼돌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국민 청원은 올라온 지한달 만에 26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리얼돌을 받아들일 제도적 준비가 돼 있을까요? 문제는 아동을 본뜬 리얼돌까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처벌이나 단속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특정인을 표방한 리얼돌을 만든다든지 아동 청소년을 표방한 리얼돌을 만들어서 그것을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소아성애자 관련 범죄를 막기 위해 아동 리얼돌을 규제하는 다른 나라와 달리 국내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실제로 연예인처럼 특정인의 얼굴로 리얼돌 제작이 가능하다는 업체가 등장하고, 앞서 지적한 대로 아동의 신체를 본뜬 리얼돌이 제작 판매되고 있지만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동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이렇게. 특별히 더 강하게 규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댓글 반응 보실까요? 하다하다 이제는 플라스틱 미성년자까지 등장하네. 논란이 뜨거워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제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발 늦은 거죠. 리얼돌은 이미 수입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이제야 시작입니다. 갈수록 성범죄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리얼돌 문제가 여성, 그리고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로까지 이어지진 않을지 걱정이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